26번 17시경에 투표 후 마무리 요 부분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17시가 되니까 이제 투표가 이제 원래는 7시 30분에 마무리인가요?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예. 뭐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전부 이제 봉인을 하고 그다음에 투표록을 이렇게 전산에서 투표록을 본인이 써야 되는데 전산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이 과례 투표는 일단은 저 이 봉인지를 제거하고 투표 이렇게 표를 쏟아놓고 봉투를 쏟아놓고 우체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예. 우체국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관내 투표는 이렇게 그 봉인을 해서 선관위로 옮깁니다. 예. 옮기는데 지금 이 옮기는 과정들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마지막에 투표록을 작성할 때 그 투표록도 촬영을 못하도록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한 분이 다른 분은 다 놀고 있는데 한 분이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걸 촬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투표록을 촬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멀찌감치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그러나 끝끝끝내 물어봐서 이번 투표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결국은 331표가 차이 난다는 사실을 끝끝내 확인을 하신 거죠. 네. 확진자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 개수 143장. 선관위 직원 5명이 흩어져 개수하여 합한 숫자를 신뢰할 수 없어서 참관이 본인이 직접 세겠다고 했으나 참관이는 손댈 수 없다고 해서 선관위 직인이더니 참관이 앞에 직접 세도록 합. 지금 이 그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는 실제로 이게 143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증거 보존을 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이것도 진위 여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어나는 거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투표소에서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선관위 창고에 있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증거를 다 남겨놔도 이 선관위는 결국은 착각이다, 뭐 오류다, 실수다, 뭐 이게 온갖 변명을 다 대놓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나머지 저 장면들은 전부 이제 봉인을 하는 건데요. 저는 선관위가 문제가 뭐냐면 이 창고에 선관위 직원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린다는 겁니다. 창고에 이렇게 이렇게 봉인을 하고 창고에 물건을 넣었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선관위 직원들이 심야에도 마음대로 들락거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다. 이건 뭐죠? 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고 그것을 잘 보관해 주기를 바라는 꼴인 것 같습니다. 참 보통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이제 28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28번이 어디 페이지인지 몰라서요. 8시 26분 관외 회송용 봉투 우체국에 인계. 예. 예. 이제 요거는 뭐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예. 관에 그 우편 봉투는 쏟아 가지고 이렇게 보내고요. 그리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인데요. 이 상황에서 아마 또 열심히 기록을 하고 이렇게 뭐 체증을 하려고 하면 방해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애워싸고 그냥 애워싸서 자기들끼리만 하니까 참관인에게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참관인이 주인인데 선관위가 주인이 돼버린 그런 선거가 돼버렸네요. 선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인데. 국민이고 이 참관인은 자신들의 그 부하 직원도 아니고요. 예. 이 참관인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감독자인데 이분들이 자신들이 이 참관인을 아주 하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예. 참. 자, 그다음에 이제 21시 06분에 관내 투표함 및 투표록 송파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를 하고 투표소에서 투표록 촬영을 못하게 해서 인계 시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이제 한번 30분에 사전 투표록 촬영도 불허했네요. 예, 예. 투표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고 길을 쓴 거죠. 예. 참관인 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관인이 왜 투표록을 못 봐야 되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참관 방해 범죄거든요. 예. 이건 뭐 징역 3년인가요? 뭐 그 정도 해당되는 그 범죄 행위인데 아주 태연스럽게 범죄 행위를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 분들을 지켜준다는 보장 자신들이
대법관들이 지켜준다 이런 그 오만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이게 참 중요한 부분 같은데 투표 마감 이후에 알려준 숫자는 유관 개수 현황 대비 331표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네요. 예, 이게 웃기는 게 많이 보고 있고 개수하고 있는데도 위증감을 한 거죠. 이건 명확한 사실이고요. 이분이 뭔가 다른 뭐 의도가 있거나 문법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입니다. 이것을 위조하거나 뭐 부풀리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성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것은 법정에서 또 증거로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유관 개수한 331표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도적질이 명확하게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도적질을 버젓이 보는 앞에서 했다는 거죠. 보는 앞에. 우리 참관이 보는 앞에서 도적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송파구 삼전투표소 사례지만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의 한 가지 예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도 전북 군산에서도 200표 가까이 증감했다. 이분은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리고 이게 전북 군산의 시골이라다 보니까 투표 인원이 적어요. 1,000명 남짓도 안 되는데 그 인원을 속입니다. 그 세상에 일을 그것도 속여. 200명이나 속입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이게 버젓이 국민이 보는데도 속인다. 예. 이분들은 절박한 거죠.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게 절박함으로 아마 부정선거를 했다. 뭐 사실 제가 아무리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6.1 지방선거에서 뭐 그쪽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민심을 잃어가지고 거의 뭐 예. 부정선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 3구 대선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을 참 측은하게 여기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이재명 지지세가 뭐 여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 솔직히 저도 이게 그 조금 좌파 진보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도 도저히 법인카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을 사 먹는 저런 사람을 찍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들도 창피하다는 거죠. 창피한 거죠, 한마디로. 예.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지지세가 비등하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파렴치한 거죠, 파렴치한 거. 자, 그럼 이제 32쪽은 결국은 이제 요게, 아, 멋있네요. 이게 참 역사적 기록물이네요. 유관 개수 현황표. 총계가 4,713표. 참 이분이 대단하네요. 그 보고서를 쓴 게. 명부 시스템의 전산상으로 중앙선거관리나 추계한 것은 5,044개. 이거는 결국 331표 차이가 난 거네요. 지금 이분께서 저는 뭐 우리 그 진짜 이분은 자신 그이 창관인의 의무를 창관인의 할 일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이 정치인들은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지만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의 법관, 검사,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 시민들의 이런 피눈물 나는 노력을 보고 이제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응답을 할 차례입니다, 이제. 이제 3구 대선 당연히 응답을 할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 광고를 드려야겠는데, 이제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라를 바꾸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2천만 결집 운동을 벌리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아마 여러분들 지금 계속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전화번호가 5개니까, 전화번호로 참가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TV 넷으로 참가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예, 1,500만 정도 모으면 힘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압박하는데. 이게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좀 힘을 대해 주시고, 내일 저녁 9시에는 참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과거에 전교조하고 싸우면서 조전혁 그 서울시 교육감 후보 그 생방송을 진행할 테니까 한번 시간 내셔서 참가를 해 주시고, 또 후원도 좀해 주시고, 힘을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한 33쪽에
이 결론 부분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죠. 결국은 송파구에서 한 동에서만 단 하루에 300명 가량이 전가된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3월 5일 사전투표에서 이미 300명이 전가한 것이 확인이 된 상황. 이 상황을 이렇게 모른 채 하고 부정선거 없다. 부정선거 어디 있노?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양심을 저버린 짐승이다.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정직한 시민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수고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한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자격도 없고 우리 국민으로서 자격도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대요. 그 선관위 공무원들이 별도의 카톡방을 운영하며 선거 인수 같은 것을 논의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전국에서 관찰됐는데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4.15 총선 때는 그 SPC 삼립빵 박스가 이렇게 전국 선관위에 나와서 국민들이 의아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이거 뭐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 3구 대선에서는 모든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저희 참관인들이 보고하기를 카톡으로 그것도 매시 40분에 두 개의 숫자를 올리더라. 관내 하나, 관외 하나.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전용 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 정보라는 것은 국가 기밀이고 선거 기밀입니다. 기밀인데 이것을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는다.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 이건 범죄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거 카톡, 포렌식 하면, 압수수색 하면 당연히 실제 투표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 투표수. 그러면 즉각, 검찰과 경찰은 즉각 이 중앙선관위, 이 선거 사무원들의 카톡을 압수해서 실제 이거 이미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그 비밀이죠, 비밀. 선거 비밀을 누설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범죄 누설죄로, 이안 그래도 이 세금을 들여서 전용선을 갖다가 전국 선관위 투표소마다 전용회선을 다 주고 있는데 어떻게 카톡으로 비밀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카톡으로 선거투표인의 수의 비밀들을 이렇게 주고받는다? 비선라인으로 보고한다? 이건 범죄 행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송은 수일 내로 이제 3월 5일 확진자 사전투표권은 별도 방송을 우리가 마련하고 이제 오늘 방송에서 매듭 말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면 제가 나가시면 제가 정리해 방송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투표소 한 군데에 이게 범죄 사실이 아닙니다. 전국의 여러 우리 참관인들이 하루 종일 관찰한 이게 투표소가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열심히 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 선관위가 속이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한 사람의 정직한 시민, 목격자, 증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이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굴복하지 마시고 저항하셔야 된다. 여러분께서 저항하시고 항거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